이제 이 저기가 교실이다. 여기가 교실이야. 지금은 이제 여기하고 교실 인테리어하고 저기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걸 보는 그 교실에 가서 선생님 보고 칠판 보고 학생들 보는 게 교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를 보는 거래. 여기에 보면은 저기 나오는 이저저 그림이 교실이니까 저기가 교실이다. 지금 이제 정말 말씀하신 거예요. 메타 교실이 저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첨언하면은 이 박사님들 보고서 네.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네. 스펠링으로 이그지스트라고 그러는데 예. IST 예. 에이 이스트. 아이 아이 우에오 ST를 붙이는 게 비동사입니다. 아. 보시겠지만 존재해. 예, 이스. 예. 이스트는 존재 예. 독일어잖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예. 예. EX 아. 과거의 존재. 외부. 아. 나의 존재는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저기 있다는 거죠. 진정한 존재를 구현하신 분이셔요. 제 원하는. 철학적인 의미에다. 아니, 제가 아니, 지금 엄청난 겁니다, 이거. 아유, 고맙습니다. 그 마이크를 좀 녹음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얘기를 지금 우리 실존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버추얼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렇지. 여기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거죠. 이게 예. 우리 존재라고 하는. 이거 그렇지. 구현하신 분이거든. 나야 미치겠어. 나야 미치겠어. 아니. 오늘 아주 아니, 제가 그 얘기 오늘은 나니까, 찍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예, 어제, 저기 제가 있는데, 아, 저를 보는 다른 사람은 자세히 저렇게 어떻게 볼 되지? 텐데, 저는 저를 못 보고 남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제 산에서. 그래서 저 위를 보면서 찍고 있는데, 예, 저기 제가 있는데, 핸드폰에 아, 있잖아요. 저를 보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볼 텐데, 저는 저를 못 보고 남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는 그러니까 내가 하루인 것같습니다. 혼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하신 말씀이랑 비슷하잖아요. 좋아하게 만들 핸드폰에 있는 그런 나하고 내가 나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 잠깐 해본 거예요. 그걸 초월이라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신. 어제 밤에 올린 거예요, 밤에. 제 자신에 취해서 이렇게 저를 보면서 저기가 난지 여기가 난지 모르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내가? 네, 오늘 하여튼.